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자, 앙금은 안녕하세요, 금닥터라는 뜻입니다. 요새 좀 유입이 계셨는데 자꾸 물어보시길. 유튜버로 숙명이 약간 관종이기 때문에 또 댓글을 다 읽어봅니다. 제가 영상 올렸던 댓글 다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상처받고 이런 걸다 한단 말이에요. 쭉쭉 읽다 보니까 제가 털린 날을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대학 다니면서 좀 많이 털렸는데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. 의대는 이제 예과 1, 2학년 거쳐가지고 본과 1, 2, 3, 4학년 있는데, 본과 1, 2학년은 매주 토요일에 시험 보는 날이고, 본과 3, 4학년은 실습을 하는 연도예요. 그래서 3, 4학년 때 실습을 하게 되면서 교수님 만나게 되고, 그때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모르면 혼나고 이런 식인데, 준비가 좀 미숙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. 많이 좀 털렸어요. 사실 또 준비가 미숙한 것도 미숙한 건데, 제가 좀 타격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뭔? 근데 제가 원래부터 타격감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. 남중남고로 나왔어요. 터반에는 되게 강단 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. 내 느낌은 그랬어, 친구들아.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능글맞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이 사건은 중학교 때 일었는데, 남중남고는 대해석 시대입니다. 개판이라 이거예요. 맨날 매일매일 정상대전이야.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지금은 학교폭력 누가 누구 때리면은 와 신고가 빨리 나지만, 그 당시에는 누가 누구 때리면 UFC 말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뭐 중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하면은 사실 내 알바야? 뭐 선배 어쩌라고?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 당시에 이제 일진 썽님들이 있었는데, 그분들은 선후배라고 하면 좀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제가 중2 때 공부 좀안 했어요. 공부는 안 하고 밤에 맨날 빨빨거렸어요. 소위 말하는 양아치는 아니었고, 그냥 저냥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친한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 당시에 그날 밤에 할 것도 없어. 8시부터 한 10시까지 할 것도 없어. 놀이터에 앉아가지고, 아, 공부하기 싫다. 아, 공부할 거왜 이렇게 많냐?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, 야, 너는 그좀 하잖아. 아, 나 어디 가지? 아, 나 실업 계약하면 어떡하지? 이런 헛소리하고 있고, 남중인데 조금 노는 친구였어요. 그 친구는, 야, 날친 생겼다. 여자친구? 와, 쫀다. 막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.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이러는 거야. 벌떡 일어나가지고, 안녕하세요, 이러는 거예요. 저는 뭐 아빠라서 혼자였어. 근데 똑같은 교복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라고. 친구가 갑자기 90도 인사 받길래 나는 뭐 아는 형인가 보다 하고 인사 안 했어요. 근데 가만 이렇게 있었죠. 가만히 형이 딱 와가지고, 야, 너 뭐냐? 너는 눈이야, 잘안 보이냐? 야, 너내 후배 아니야? 어? 쪼인트 딱 까더라고. 쪼인트 팍 까. 맞고, 사실 조인트 별로 안 아팠거든요?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랬더니, 이놈 봐라? 야,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, 야, 이 친구지? 에이, 형, 친구 왜 이래? 얘를 때리는 거야. 왜 이래? 친구가, 아, 맞고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때 느꼈지? 아, 아픈 적이 안 있다. 그래서 친구가, 아, 친구 맞고, 아, 죄송합니다. 아, 형, 진짜 아파요. 아, 이러길래? 저도 뒤늦게, 아, 죄송합니다. 아, 형,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, 이제야 좀 통증이 정신 좀 차려가지고 죄송합니다, 형. 이러니까 살짝 좋아하더라고. 그때 느꼈죠. 아, 사람이 안 아프더라도 아프다 표현을 해야 되고, 윗사람이 괴롭힐 때는 뭔 헛소리지 싶다가도 일단은 좀 타격감 있게, 아, 아픈 척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.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뭐 신고하고 싶긴 한데 뭐 누군지도 몰라요. 그래서 이제 그땐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타격감 점점 늘어나는 거야. 일단은 선생님 때리면, 아, 아, 선생님, 아, 이러고 이제 선생님 몇 때리면,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의대로 왔는데, 나만큼 타격감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. 다 너무 올바른 친구들밖에 없는 거야.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타격감 있게 혼나니까 교수님 진짜 얼마나 좋았겠어요. 발표할 때 틀렸습니다. 발표라는 게 뭐냐면은 케이스 발표를 해요. 그래서 교수님 환자를 제가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환자가 왜 왔는지, 언제부터 아팠는지 다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, 아, 그때는 이렇게 아프셔서 오신 거고,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걸 하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, 이게 환자가 또 말해주기 싫은 분들이 좀 있어요. 교수님한테는 친절하지만 학생한테는 좀 불친절한 분들도 계시고, 본인들이 아팠던 걸또 말씀하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고, 지금 치료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교수님과 사이도 안 좋은데 웬 어벙한 놈이 와가지고, 저기요, 저 여기 교수님께서 공부하는 학생인데요, 제 교수님이 그 환자분 면담 좀 하라 해가지고, 왜 치료가, 어? 왜 치료가 이 모양이야? 이 병원은 왜이 모양이야?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인터뷰가 좀 무섭거든요. 마침 제가 맡은 환자 인터뷰를 제가 못했어요. 왜냐? 이미 화가 나 있더라고요. 인터뷰를 안 하고 차트만 보고 작성을 해서 키스 발표를 했어요. 근데 교수님이 대뜸 그러는 거야. 야, 금닥터 환자 만나봤어? 그러니까 제가 한세번 찾아갔는데요, 불편하셔가지고요. 야, 그게 네 역할 아니야? 어? 금닥터. 아, 네 교수님. 금닥터, 너 평생 바이 잘안볼것 같아? 너 평생 너 경증만 만날 것 같냐고, 어? 아, 제가 미숙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교수님. 제가
조금 더 심도 있는 인터뷰 한 다음에 다시 발표하겠습니다. 그래, 뭐 그렇게까지 너가 잘못한다고 하니까 어? 다 너 잘 되러 간 이야기인데 그래 뭐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았다. 그렇게 너무 죄송한 일까지는 아니야. 알았지? 아, 교수님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놓고 다음에 또 틀리죠. 입만 벌리면.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다 보면은 흉부외과 레지던트 있잖아요. 전세금 사기 당하신 분. 그분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저분이 타격감 좀 좋아가지고 저렇게 괴롭힌 건가? 물론 그분이 어버간 것도 있겠지만 혼내시면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도 좀 많아요. 차라리 그건 좋은 교수님이야. 혼냈는데 안 알려줘. 그러면은 조금 짜증나거든요. 근데 혼내면서 알려줘. 야, 이거 아니라고! 어? 이 환자는 뭐 보라고 그랬어? 크레아테이스 ALT 보라고 했어 안 했어? 이거 수치 보고 팔로우 파라고 했어 안 했어? 라고 하면은 나는 너무 고마운 교수님이야. 근데 아니라 했지. 아니라 했지. 뭐 보라고 그랬어? 하라? 아니잖아. 너 이 환자 뭐 봐야 될지 사실 레포트 써와. 아니 모르는 어떻게 레포트를 뭘 써가요? 또 혼나고 또 안 알려주고 또 혼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의대 교수님들은 혼낸 다음에 많이 알려줬던 그래서 나름 좋은 추억까지는 아니지만 뭐 좋은 추억이었던 그래서 혼난 뒤로는 덜 혼내냐고요? 아니요? 샌드백댐 전 좀 맞아야 해요. 네,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들 그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. 담배는 코로나에 아주 그냥 취약합니다. 단체 행동하지 마시고 안녕.